자, 오늘 목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금융 이벤트가 29조의 환매수가 있었던 날입니다. 물론 예전 같으면 환매수가 있는 날은 아침에 지수가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29조는 사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24조, 25조 이것도 큰 거지만 29조는 4조 늘었다고 하지만 그만큼까지 이제는 환매수를 해야지 금리가 조금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밀려야 되는데 밀렸어. 근데 환매도가 또 빠르게 오후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쨌나면요. 바로 예전이 아닌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만 해도 24조 환매수를 하면 12조만 내놔요. 더 금리가 내려가서 수익이 나니까. 예를 들면 환매수가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00원에 사서 102원에 살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금 채권을 엄청나게 팔다 보니까 100원짜리가 정말 90원, 80원이 쉽게 얘기하면 된 거예요, 채권이. 그러니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겠어요? 자, 가격은 더 낮아진 상태인데 수익이 그럼 많이 나야 되잖아요. 낮은 가격에서 그게 아니라 빨리 오늘 안에 다 팔아버렸어요. 보통 최근에는 우리가 시장금리를 낮춰주니까 25조를 하면 22조밖에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환매수를 반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게. 이게 너무나 대대적인 테이퍼링. 금리를 곧 올릴 걸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시장금리를 낮춰주는 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29조를 했더니요. 자, 그럼 더 많이 낮춰주는 거니까 수익이 많이 낮아야 되잖아요. 또 어제, 그제 계속 수요일, 화요일 계속 월요일까지도 채권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싼 가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만 원이 훨씬 넘었던 채권들이 9,000원, 9,700원, 9,800원 뭐 이러거든요. 더 떨어져서 9,600 얼마까지 됐는데도 그냥 팔아버려서 원래는 채권을 금리를 낮춰주는 날이고 이따가 매도가 나와도 금리가 어느 정도 선인데 거의 금리가 폭등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작은 악재에 후딱 떨어져 버리고요. 거기다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얼른 올라가 버리고 이런 구간이 돼 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은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가 터키와 브라질과 독일과 왜 자꾸 기사에 언급되는지를 잘 보시면 금융상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터키는 형제의 나라 이러지만 브라질과 터키 채권이 이제 브라질도 금리 올라가면 브라질과 수합을 했던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브라질 해알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독일은 어떻게 됐고 이게 우리 금융상품과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 팬분들 나오셨는데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녹화할 때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50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딱 산책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수도 아무래도 출렁이는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 당연히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댓글도 보고 있지만 여기 저희 팬분들 벌써 목요일이고 이렇게 재택이랑 사무실 근무 번갈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냥 한 집 건너 다 걸린다 이렇게 이러고들 있으니까 혹시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잘 이겨내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보고 있는데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꿀 종목 찾기에 여기서 찾는다기보다는 전쟁 상황 속에서 곡물 사료 관련주가 강세. 근데 최악은요. 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2100원까지 우리나라는 올라가죠. 그럼 왜 금값이요? 제 산유국은 러시아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는 시장에 금을 풀어버릴 거예요. 돈이 모자르다. 중국도 러시아도 바로 금을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 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아직 금값이 하락은 안 하죠. 전쟁 관련주라고 하지만 금값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한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2018년도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은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한다. 또 이제 곡물 가격 급등하면 벌크선 난리 나겠죠. 벌크선. 우리나라의 곡물 벌크선은 얼마 없습니다. 알래스카에 뭐 곡물 창고 있고 이러지만 벌크선들이 이제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에그플레이션으로 국내에도 8년 만에 수입 곡물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황이 오면 금값이 올라가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의 뭐 어떤 싸움 안 돼요. 중국이 미국 채권 확 풀어버릴 텐데요. 올해 초 대비 올 초 대비 옥수수와 소맥, 대두, 원당의 상승률은 각각 21.6, 45.6, 22.1, 0.4 이렇게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KC피드 이렇게 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세 종목도 한번 보기 시작할 건데요. 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백금 가격을 조금 봐야 되겠죠. 제조업이나 백금이 쓰이는 우리가 아는 그 플래티늄 백금 일단 백금을 보면서 자 그만큼 백금이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는지 백금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하면 제조업 쪽이 좀 좋지 않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자 이렇게 대장주 한일사료는 품절주라 못 사고 시총 600억 사료주인데 왜 안 가나 이렇게 써 있고요. 시간 후에 달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 한일사료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0% 상승한 136억 원을 기록. 영업이익이 이래도 자 영업이익은 그냥 영업이익이에요. 여기에 어떤 부대비용이 들어갔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여파로 배합사료 수익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반영되어 주가가 급등했고요. 원재료 가격 상승 추세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품 판매 가격 상승을 전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래생명자원이에요. 미래생명자원은 우리 꿀단지 종목으로 한번 우리 꿀단지 종목으로 나왔던 거죠. 자, 미래생명자원은 목표 금액은 도달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실적에 의해서 적어도 계속 테마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자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자, 단미 사료 등 생산 공급하는 사료 부문과 가능성, 기능성 소재를 매입 유통하는 식품 부분에 주력하는 업체로 곡물 사료 관련주. 그리고요. 작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1%, 12.9% 늘어난 18억 원과 10억 원대요. 다 작은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테마와 맞물려서. 하지만 미래생명자원은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거예요. 무기명자가 채권을 잡고 있는 풋옵션의 마지막으로. 즉 무기명자가 해결해야 되는 채권을 갖고 있고요. 22일 오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9%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KC피드 마켓컬리가 IPO를 앞둔 가운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마켓컬리의 식품료를 납품하는 당사의 주가가 강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며 당사 주가도 상승 이렇게. 그래서 KC피드. 자, KC피드는 잘 채권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곡물 테마가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곡물도 움직이겠지만 곡물 가격들, 이제 유가 이외에도 이제 가스 관련된 것들도 같이 지금 움직임이 러시아가 가스 관련 자, 그쪽 원자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만 정말 좋지 않을 때는 금을 시장에 파는지 자, 러시아 채권이 C등급이에요. 바로 정말 추락하는 자 바로 우리가 손을 댈 때요 정말 좋지 않은 채권들 정크본드들이 손을 댈 때 보통 삐삐뿔 정도 삐삐 제로 마이너 정도 그 밑으로는 왜냐하면 그 왜 위험한 걸 손대냐고요 그 위험한 게 싸잖아요 거기서 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삼각채권이에요 자 망한 것과 회복이 돼서 튄 거 해서 합산이요 우리가 계속 자, 막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적절히 조절을 하다 보면 삼각채권이 플러스가 나오면 기업은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현재 그런 구간인데
C등급이에요. 국가 등급이. 그럴 경우에는 디폴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우호국한테는 루블하고 채권으로 주고 있고 우호국한테는 달러로 해서 갚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아나가고는 있는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게 돼요. 즉 2018년도하고 지금은 확연히 틀립니다. 2018년도에 땐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계속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을 많이 공급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요. 돈을 회수를 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러시아 문제가 딱 끼니까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꺾일 수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오늘 지금 목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는데 오늘 정말 엄청나게 23월 24일 오늘 엄청나게 미국 채권이 또다시 오르기 시작을 많이 빠졌지만 금리가 빠졌지만 어저께까지 올라갔던 게 새벽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그 전날도 올라가서 전에 미국 채권이 1.9 이랬잖아요. 2.3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하잖아요. 시장 금리가 바로 미국이 0.25를 올려요. 근데 0.25는 2.3, 2점 미국 채권이 1.9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230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가 0.5, 50이에요, 50. 근데 단번에 한번 금리를 올린 것만큼 25 이상이 한 40이 올라가 버려서 굉장히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구간이긴 한데 변동성은 수치가 지금 두배 정도, 2018년보다 두배 정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진 않았지만 금리가 엄청나게 시장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때 빨리빨리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러시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누구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베네수엘라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제. 가방에 질질 끌고 가갖고 커피 한 잔을 사야 될 정도로 기업 경기가 활성화되지를 못했어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을 못 막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악재가 들어간 바로 러시아 악재가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슈는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희 팬분들 채팅창을 보면요. 성공풀이 꿀단지 완전 기다려요. 하지만 그쵸? 지금 여러분 비중을 조금은 금액을 줄이셔야지 돼요. 러시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살얼음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기명자가 그나마 있으니까 그들이 손실을 보고 나가지는 않겠죠. 여기에 성풀은 순간 튀는 구간, 지금이 실적 구간인데 러시아 전쟁이 있으니까 실적들이 조금 느리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잘 대응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초입에 그 폭락이 더 무섭고요. 2018년도에 금리 올릴 때 그때도 무서웠어요. 우리가 리먼도 이겨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급한 돈을 몰빵을 하게 되면 못 기다려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분산 투자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라 금리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대응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선물 시장이에요. 근데 이 자료를 만든 사이에 더 튀어버렸어요. 즉, 저기 위에 두개 보이시죠? 꼭지점이 두 개예요. 이중 고점. 저 때가 2018년도예요. 근데 저 구간에는 우리의 이거 시장 금리 10년물 채권이에요. 다 10년물 채권이 아니라 독일은 7년물을 봐야 됩니다. 미국은 10년물이고 그러면서도 7년물과 미국은 격차를 또 봐야 되고. 근데 저 때의 금리는 얼마였냐면 1.5요. 미국이 금리를 네번 올릴 때 우리가 저때한 번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모여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던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에 이때 미국은 저기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는 구간인데 우리가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왜 시장 금리가 빠졌냐고요?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을 사들여줬어요. 그러니 채권 가격은 싸졌는데 이때부터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니까 채권 쪽으로 가다가 사주니까 더해서 많이 이렇게까지. 이 와중에 독일의 ELS 상품이 나온 거예요.
금리로 올라가면. 하지만 독일 채권을 나중에도 가지고 나와서 보겠지만 금리를 왔다 갔다 했어도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라 못 올려요. 올렸다가는 막 폭등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이 2.78이 아니에요. 자, 이 구간에는 1.5, 이때는 1.75. 뭐, 물론 지금 같을 때 우리가 2.78이 아니 2.85가 넘어갔는데 우리의 기준 금리는 1.25입니다. 두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미금리 선물 시장에 이미 다른 연준 의원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5월과 6월에 각 50bp의 금리를 올린다고요. 50bp는 0.5%예요. 50bp를 올리니까 1%요. 오, 역사상 처음 아니에요. 미국이 1% 한꺼번에 100bp로 올렸을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미국은 0.6이었을 때 채권을.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때 2만 원이었다 채권이. 그러면 지금 만기가 돌아오면 2.3이에요. 채권 가격이 2만 원안 되겠죠? 15,000원 미만이죠? 그거를 부채로든지 세금으로 막아야지 돼요. 그리고 모자르니까 더 많이 풀던지 채권을. 우리는 지금 1.1이었어요. 이때 덴마크가 그냥 국부가 뺀다 만다 뺀다 만다 그러다가 더 들어갔을 때가 1.1. 그 금리가 2.85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리먼 때도 있고 더 올라갔을 때 6%대. 미국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5%, 우리가 6%, 이 시장 금리가 10년물 채권이. 하지만 그때 기준금리가 높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낮은데, 자, 더 올릴 때이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게 두렵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격차가 나면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이 막 쉴새 없이. 근데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경기가 괜찮을 때 나오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돈이 안 벌어져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막, 뭐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과일값도 그렇고 막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점차적으로. 그러면 전부 다 피폐해지게 되는 거니까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미국이 못 올렸던 이유는 그 하나 때문이에요. 러시아 문제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데 갑자기 충격적으로 올리면 다 시장금리까지 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는 지금은 잠깐이고 자료를 어저께 만들어놨는데 벌써 2.8. 물론 18년도에 금리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물가채가 들어가요. 10년물. 그게 바로 시장금리가 되는데 물가가 더 올라가 버렸는데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2, 3일 사이에 올라간 걸 빼고도 우리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4. 미국이 인플레이션 지수는 7입니다. 미국이 더 바빠요. 기준금리 0.5에서. 하지만 미국은 그만큼 금융시장에서 감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4여도 그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18년도에 미국 금리는 오히려 3.3% 훨씬 넘었어요. 3.25 훨씬 더 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ELW 금리 상승기의 매매 구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ELW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같을 때 지수가 하락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 빨리빨리 변동을 하게 된다고요. 악재에는 빨리 떨어지고 호재에는 빨리 이제 금리가 괜찮다 해버리니까 지난번에 미국이 자 금리 올리는 걸 조금 0.25만 하겠다 그러니까 치켜 올라가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또 이렇게 해서 50bp 0.5% 지금 미국이 0.5에 올려서 이번에 내 0.25였는데 5월과 6월에 걸쳐서 올리게 되면 자 지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때의 폭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공급을 지금 자금들을 못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ELW가 금리 상승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거는 폭락만을 예상한 건 아니겠죠. 자, 보시면 바로 매매 기준이에요. ELW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에서 쉽게 그냥 자, 너무 위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를 해서 살을 붙여가는 게 낫지. 처음에 너무 방대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혼동이 오니까 쉽게 코스피 200 지수요. 코스피 200 지수가 뭐냐고요? 그거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자, 왜 거래가 체결되는데 빨간색으로 나오고 주식해서 파란색으로 나오냐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팔았는데 왜 현금이 안 잡히냐는 분도 있고, 3일 뒤에 잡히잖아요. 거래일로.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안에서
시총이 200 위안에서 거기서 탈락했다 올라갔다 그게 되게 영향받아요. 그런 종목들은 또. 그래서 올랐다 코스피 안에 들었다 안 들었다 뭐 박수치고 이러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200개를 갖다가 합산한 지수입니다. 그리고 거래 방법은 주식 주문창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 투자자라면 거래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 뭔들 거래는 못 하겠어요. 그냥 사고 파는 거는. 그래서 주식을 누구나 다 한다고 하지만 뭔들 손이 있으면 다 하고 전화 걸어서도 사고. 하지만 원칙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콜은 지수가 오를 때, 지수가 내릴 때는 푸셔. 근데 오를지 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제가 눈이 한두 번씩 얘기하지만 뭐집 잠깐 자 모텔에서 살고 집 팔아서 늦죠. 그거를 알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콜과 풋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걸 적정한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ELW는 금리 상승기에 ELW가 부각이 되는 건 하락만 자 1월에랑 간간이 하락이 나오니까 이제 풋맨들이 막 지수가 떨어질 거야. 풋이 1000%가 올라오고 3000%가 올라가도 자, 막 100만 원 넣은 게 1000만 원이 돼도 안 팔고 떨어졌다가 또 다시 그거 그대로 두고 또 다시 아니면 팔았다 또 잡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안 돼요. 10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느니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들고 있느니 ELW 차라리 1000원짜리 100만 원 들고 있느니 100원짜리 10만 원 들고 있는 게더 세고 아니면 어차피 방향이 바뀌면 끝이에요. 그래서 최근 ELW 상품의 공급과 ELW 수익이 확대되는 환경이 마련되는 건 풋맨이 아닙니다. 자,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은 하지만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시장에 자금을 채권을 공급해서 지수가 올라가게 돼요. 환율 시장이 제일 크지,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지 주식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 시장이 경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수가 올라갈 때도 자, 경기가 그건 아니겠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돈을 시장에 풀어서 자, 그래서 영끌도 동학개미 뭐 이렇게 주식 시장이 들어온 거였는데요. ELW는 거래세는 없습니다. 왜 거래세가 없냐면 한 가지 증권사가 푸는 거예요. ELW를 푸는 바로 발행을 한 증권사가 그 증권사가 발행사가 되고요. 그 시장에 풀어나가는 증권사가 바로 LP가 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 이상의 LP. 물론 홍콩 ELW 같은 경우에 엄청난 LP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서 막 주가가 더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등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막 대출 해라 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ELW의 상품은 빚으로 풀기 때문에요. 증권사는 빚을 통해서 ELW 상품을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덧붙여서 수익을 내는 그 수익이 막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빚도 갚고 수익도 챙기려면 지수의 상승과 하락 방향성과 상관없이 합성 수익이요. 오르든 떨어지든. 그렇지만 자, 몇 가지는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구조요. 이 구조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야 돼요.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을 하면 콜이고요. 하락을 하면 풋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많은 금액을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이번 달 아직 등락이 센거 아니에요. 잠깐 콜이 오르고 풋이 오르고 콜이 오르고 이렇게 이때마다 조금씩은 오르는 쪽을 팔아나가지만 마이너스 난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ELW 합성 수익의 팁은 두 종류를 매입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수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풋을 갖고 있으면 풋 수익은 무한대예요. 또한 종목은 지수가 올라갔을 때 콜을 갖고 있다. 그럼 콜이 마이너스 100까지요.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자, 엄청난 구미가 당기겠지만 여기에 우리는 욕심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행사가는 지금 코스피 200 지수 가격의 2.5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익은 무한대, 하락은 마이너스 99. 이렇게 생각하면 50 잡으면 막500 이게.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왔을 때가 실수는 그때 하는 거예요. 한쪽이 올랐을 때 작게 움직여서 두 쪽이 다 조금 오르고 많이 빠지고 조금 오르고 많이 빠지고 했을 때는 그냥 괜찮습니다. 큰 등락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큰 등락이 나온 이후로 많이 올라간 쪽은 우리는 항상 발행사를 생각해야 돼요. 많이 오른 쪽은 빠질 때 엄청나게 빠지는 거고, 그럼 손실 난 쪽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오르냐고요? 아니, 이미 회수를 다 했는데. 그럴 바에는 물량을 줄여서 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물량을 줄인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ELW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자, 수익이 났을 때 무조건 물량을 줄이는데, 이게 합성 수익이라는 거죠. 올라가는 만큼. 예를 들면, 내가 산 가격에 100%가 올라갔다 그러면 7, 80% 줄이셔도 돼요. 원금 회수 이후에 알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합성 수익이. 푸시 뭐 마이너스 40인데 지수가 올라간 쪽 콜이 60이다. 이럴 때는 20 정도를 빼도 돼요. 네, 하지만 평당 가격에서 올라갔다. 근데 10%밖에 플러스가 아니다. 그럼 10% 정도는 빼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갖고 있는데 콜이 올라가고 푸시 올라가는 떨어졌을 때 합성 수익이 올라가는 쪽은 30%고 떨어지는 쪽은 50%다. 이랬을 때 자, 당연히 매도를 못 하죠. 하지만 올라가는 쪽이 조금 수익이 난다 그러면 살짝 뺄 수도 있어요. 이 과정까지는 이때까지는 뭐안 팔더라도 너무 싸구려를 들어가지 않느냐. 싸구려는 정말 폭등해서 움직여요. 그냥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달은 살짝 3월 17일 날 살짝 움직였고 콜이 움직였고 그리고 요 며칠 전에 푸시 움직였지만 세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세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푸시 나오고 오후에 콜이 나와야 되지만 푸시 좀 약하게 나갔어요. 29조의 환매수로 이 정도는 우리가 자 봤을 때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채권을 서서히 세세히 봐야 되겠지만 보는 방법도 조금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봐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ELW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깡통 찼구나 이런 얘기는 안할수 있어요. 즉 수익이 났을 때 물량을 줄여서 저가를 일부만 해야 된다. 우리가 주식도 막 올라가는데 더 사는구나, 떨어졌을 때더 사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매매 구조의 하나요. 수익은 하지만 무한대가 되고 하락은 마이너스 99는 맞습니다. 정말 등락이 어느 정도만 나오면, 근데 그 등락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등락이 안 나올 때 기다려야 되는데 살짝씩 콜과 풋이 마이너스가 날수 있지만, 자, 우리 말고 LP도 있습니다. LP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갈수록 작은 등락에 크게 터져버리니까. 하지만 큰 금액이 콜 1000, 9000 들어갔는데 1300 이렇게 돼버리고 2000만 원 있었는데 그럼 못 견디지만 우리가 콜 150, 풋150 들어가서 300만 원 정도인데 깎여서 210, 220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수가 안 됐으면 LP도 회수가 안 됐어요. 딱 봐도 한번 터졌을 때 우리 물량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회수가 되면 LP는 더 먼저 됐겠죠. 그럼 우리 물량을 빼서 저가를 공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합성이에요. 이게 연달아 나온 게 아니야. 하루에 이렇게. 이게 뭐 가끔은 아니고, 자, 매월 터지는 거였는데 최근에 금리가 저가였을 땐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도 낮고 시장금리도 낮으니 뭐 회수해야 될게 얼마 없다가 작년 10월부터 뉴스를 보면, 뉴스를 언제 찾아보시면 되냐면요. 매월 뉴스는 매주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그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ELW를 상장하게 돼요. 아무 데나 상장하는 게 아니라, 그럼 상장한 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달 빼고 이번 주에도 3월 두 번째 목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등락을 하게 되면 그달 빼고 1, 4, 5, 6 빼고 7월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미리미리 등록을 못 해놓는 이유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등록을 한다 얘가 보면 10월, 11월 매일매일 아무 때나 등록을 한게 아니라 12월, 1월, 2월, 3월까지 지금 등록을 했는데, 자, 등록을 상장을 많이 해놓지도 빚인데요. 빚이니까 빨리빨리 못 해놓는 거예요. 대출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성 수익, 이렇게 났다 그러면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딱 봐도 200이잖아요. 200이 적어도 여기 좀 남은 거라서 3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340이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요. 200은 원금이에요. 200만 원을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 130, 40만 원이 나오죠. 돈으로 해야지 금방 아시잖아요. 130, 4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대로 얘는 그대로 두고 10년만 읽는다라고 두고 갈아탈 것도 없어요. 이건 높은 물로 이제 갈아타는 방법이 있지만 그대로 둡니다. 어차피 이렇게 등락이 나와선 저가가 더 회복이 빠르니까. 자, 이렇게 그대로 두고 여기서 200만 원 다 빼버리는 거예요. 더 빼야죠. 100만 원도. 그리고 남아있는 25만 원을 저가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거예요. 이 LW는 맨날 사고팔고 사고팔고 막 5원 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큰 등락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안전한 합성 수익이 좋다라고 나오고 ELW의 공급은 3개월부터 3년까지 유효한다고요. 무조건 양매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합성 수익의 예시는 이게 수익은 무한대. 하지만 ELW를 해서 수익이 안 나신 분은 없으세요. 그 수익을 그 대신 더 잃는 이유가 막 올라가니까 주식 팔아서 넣는데 방향이 싹 바뀌면 그러면 양매수 했으니까 콜로 간다고요? 지수가 이거 풋으로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여요. 이미 회수를 다 했기 때문에. 지수가 전에 한번 엄청나게 움직였을 때 만기날 터지면 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날 작은 금액들을 갖고 있는데 만기날까지 작은 금액을 사실 못 갖고 있어요. 이 차월 그 다음 물을 갖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방향이 바뀌면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팔아서 수익 날 때 팔아서 저가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세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이달은 누구도 이달에 세게 터졌다라고는 말 못해요. 아니면 알아서 원웨이를 지수가 오를지 빠질지 타임머신을 타고 간 거기 때문에 등락이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이 이후에 방향이 바뀌니까 우린 수익이 날 때마다 합성에서나 합성이 안 나오더라도 즉 마이너스가 60인데 오른 게 50이어도 30% 정도 차이 나도 셀 때 엄청 세니까 한 20% 정도는 원금을 회수를 해나가야 된다고요. ELW를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원금을 지키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걷다 작다 금액이 걷다 작다가 아니라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빵 한번 터지는 건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ELW 하면 노후자금 ELW는 노후자금은 아니에요. 얘로 노후자금을 하시려면 매달 작은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한 달도 빠짐없이 해야지 바생이 노후자금은 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적정 금액으로 하신다 그러면 자 노후자금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없어도 된다라는 금액으로 하신다 그러면 한 번씩 1년에 4번 크게 터지고 4번은 원금 횟수에 플러스 알파 4번은 내 원금을 확실히 걷어가자. 그러면 그 내 원금을 확실히 걷어가자는 잃지 말자는 언제 나오냐면 4번의 엄청난 등락 다음 달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풋은 엄청 높은 가격이 되고 차월도 다 시장에 나오니까 조금씩 가격이 떨어진 콜은 엄청 싸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달 등락이 잘 웬만한 등락에는 우리가 자 맛있는 거 배고플 때 이렇게 사과 하나 먹으면 감사하지만 막 생크림 케이크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식빵 하나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여러분이 ELW는 지수가 하락을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닌 시장금리와 그리고 기준금리의 격차 그리고 기준금리의 이 격차를 이용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좀 낮더라도 시장금리가 낮더라도 기준금리가 저 밑에 있을 때는 두 개의 격차만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 자 시장금리가 높다 그러면 그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기준금리가 낮고 시장금리가 높으니까 이 격차가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은행들의 콜금리는 콜 7일 참 높지 않습니다. 1.25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은행끼리 돈을 빌려줄 때 하지만 우리한테는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발행사도 싸게 빌려와서 우리한테는 높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막 대출을 권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이 그런 시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금리 상승기에 해야 되는 ELW라는 상품을 한번 어떤 식의 구조인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팬분들 한번 이제 팬분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 전쟁 등 늘 어려운 장에 자 이 어려운 장에서 사실 콜이 움직이는 장이 콜단지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편한 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대응은 다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막상 참 이게 경험을 여러 번 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저는 제일 무서웠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걸 우리가 자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을 경험한 것도 아닌 이런 팬데믹이 있어봤자 몇 개 있었잖아요. 신종플루나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엄청나게 죽는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 걸 경험하기에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폭락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생기는데 여기에 러시아 문제가 들어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지만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언급은 안 해요.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은 하지만 대응은 필요하겠고요. 여기 이제 지수 상승에는 콜로 그렇죠? 지수 하락에는 풋으로 수익이 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꼴단지 종목도 평단 낮추지 마시고 그만큼만 들고 있어야지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빨리 안 오르면 자 높은 금액까지도 못 갖고 가고 빨리 평단 됐을 때 팔아버려요. 그 뒤로 올라가면 물량만 많았지만 오히려 수익을 못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은 구간에는 정말 가지고 있으셔야 될 때도 자금은 분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는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입니다. 옵션의 매월 시작하는 옵션하고 똑같이 만기가 돼 있고 선물은 3, 6, 9, 10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뭐 선물의 백워데이션이나 콘텐고도 설명을 해드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선물은 작년 12월에 샀던 선물이 만 원에 샀으면 7천 원까지 빠졌는데 자 12천 원에 사서 만 원에 빠졌을 때 7천 원까지 떨어뜨려서 이 수익을 수익 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진짜 수익이 나려면 롤오버에서 옮겼어요. 다음 물로. 이게 정말 뚫고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가장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입니다. 자, 꿀단지 종목.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부채 딱 보이시죠? 자, 현금이 부채보다는 확실히 많습니다. 금융비용 부담률도 2.38이면 안정적이에요. 자, 안정적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보면 작년 1분기까지도 중간에 이런 적자는 문제가 아닌데 있었지만 자, 이 와중에 자, 흑자가 딱 났어요. 20년 12월에도. 근데 쏟아부었어요.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그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또 쏟아부었고. 하지만 이때부터 자, 뭔가를 시작을 했겠죠. 자, 흑자가 난 상태고. 근데도 더 쏟아부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딱 보셔도 17년도부터 정말 돈은 이 기업은 많이 아주 거래량도 작은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 짠, 8인이 6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하던 말던 60%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6.47 당연히 이러니 자산운용 같은 데가 붙어요. 이 자산운용은 꾸준히 안 갖고 가요. 수익 내려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막 자 이렇게 자사주 조금 있고 이제 무슨 자사주를 우리 사주를 샀다 그러면 막 올라갔죠. 그건 이제 촌스러운 옛날에 했던 거. 그래서 일단 8인이 60% 정도. 저렇게 8인이나 있을 땐 배당도 철저히 주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6.47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봤을 때 연결 재무제표가 이번 걸로 나왔어요. 이번에 19년도에 자 유동자산 지금 보면 이 중에 제일 많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 다른 거 뭐 매출이랑 이런 것도 많지만 매출 채권 단기금융도 보셔야지 됩니다. 하지만 얘가 단기금융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단기금융 숫자를 비교해 보면 자 조금 늘었어도 엄청나게 차이는 없죠. 단기 뭐 영업이익은 우리나라는 워낙 짧게 잡아요. 뭐 외국 같은 미국이든 20% 이상 보지만 우리 10%만 봐도 우량기업 뭐 이러거든요. 단기 부채. 근데 여기에 유동부채가 자 유동부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왔다 갔다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부채 총계. 부채가 조금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나오잖아요.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금융이 엄청나게 늘은 건 아니라고요. 얘가. 그리고 재고 자산 자 여기 근데 우리가 평소에 조금 잘 보지 않는 게
무형자산, 유형자산이거든요. 유형자산? 얘가 유형자산이 유지가 돼 있어요. 유형자산이. 건물이나 뭐 이런 유형자산으로 봤을 때, 뭐 유형자산도 얘가 건물을 팔아먹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자, 부채 총규나 봤을 때 이번에 별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무형을 봤을 때도. 그래서 요거는 21년도 1월부터 21년도 12월 31일까지 나온 거예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자본 총계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뭐 크게 막 늘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 그래서 보면, 꿀단지에서 보면 지금 일단 이번에 나온 거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자, 연결 재무제표요. 이 연결 재무제표는 자회사까지도 IFRS에서 전부 다 연결된 자회사까지 종속회사까지도 전부 다 해서 금융자산 유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업 지배 기업주주 지분이 조금 늘었네요. 많이는 아니지만 뭐준 것도 아니고 지분을 팔은 것도 아니고 조금은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무슨 의결권자든 무슨 특별관계자가 늘었다는 거죠. 지인이죠. 특별관계자는 이사 이렇게 가족 특별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게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으로 봤을 때는 자, 매물대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매물대를. 자, 거래량도 아주 작지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인데, 자, 만 원이 좀 넘어요. 그리고 채권은 이제 발행을 했고, 아까 보셨지만 현금 자산이 많습니다. 현금이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 지금은 여기에 주봉은 이제 뭐 주봉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건 뭐 그렇진 않은데 하지만 주봉은 전환선이 이 기준선 밑에 있습니다. 물론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매물대가 의문이기는 해요.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매물이 없는 구간이고 근데 이대로 올라가도 아직까지는 매물은 크지 않은데 이 회사가 저 26,850원이 자,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저 구간 바로 전이 뭐였을까요? 채권 발행 구간에 자,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채권업자는 저때 발행해갖고 돈을 깡그리 잃고 그럼 왜 이렇게 지인인데 무기명자인데 그냥 무기명자여도 자, 속아갖고 사가지고 그냥 몇백억 해주고, 아유, 그냥 소각시켜. 그 채권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라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리픽싱 구간이었죠. 리픽싱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움직였어도 계속 리픽싱은 진행이 됐습니다. 제일 좋은 건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고 지분이 60%. 요거랑 조금 비슷한 기업이 있어요. 전에 한일철강이요. 걔도 지분이 엄청나게 많고 배당을 정말 정말 안 움직이지만 움직였을 때 자, 빠르게. 결코 손실은 볼수 없는 구조인 게, 바로 이 종목도 지분이 일단은 엄청나게 큽니다. 뭐, 8인이 의결권이 들어있지만, 한일철강은 더 많아요. 하지만 이 종목도 6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종목의 움직임도 지금 채권 발행 이후에 무기명,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풋옵션의 채권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최대 주주는 지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자가 싸졌을 때 요걸 살짝 받아서 자, 지분을 늘린다.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얘는 하나도 없이 금액을 늘려도 무조건 무기명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인정은 원래 채권은 30%만 해요. 인정을.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전환 가격을 자, 만 원에 시작했는데 막 3천 원에 전환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수량을 이만큼 늘려서 평단을 막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 원짜리 종목 10개 있는 게 낫지 천 원짜리 종목 100개 갖고 있었는데 만 원일 때 15,000원 준다 그랬는데 천 원일 때 1,500원 수량만 100개 그럼 못하러 물량을 줄이겠습니까? 자, 살짝 리픽싱에 들어갔을 때 목표 금액까지 세금 띄고 못 띄고 하겠지만 이득이니까 자, 만 원일 때 수익이 30%날수 있지만 수량을 늘리고 나서 보면
그 목표 금액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똑같이 30%면 그냥 만 원 갖고 있죠. 근데 수량을 충분히 늘리고 목표 금액도 높일 수 있을 때 리픽싱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 구간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거래량이 정말 없고 뜻도 보도 못한 종목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최근 나오는 종목은 이제 항상 안전한 종목을 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그런 걸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 보시면 한일청과 그쵸? 어제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갔는데 걔도 몇 번씩 징글징글하게 재작년에도 1,000원대, 1,000몇백 원대부터 1,000원대 이렇게 움직이다가 4,000원대까지 간 건데 얘도 지분은 60%는 아주 가족끼리 특별 관계자끼리 단합이 되면서 배당은 꼬박꼬박 받고 하지만 그렇게 배당을 받았는데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럼 그냥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8인이 다 의결권을 한 분이 다 전혀 근데 위험성 있게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의결권 다 줬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배당 까벅까벅 받아야 되는데 무슨?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금성 자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꿀단지 이제 종목에서 어떤 건지 자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러시아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유가는 2,100원이고 사우디가 또 협조를 좀 안 하고 있으면 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2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대박이 났지 이번이 그건 결론적인 거예요. 만약에 조정이 길어지거나 이럴 때는 아이고 그랬을 거는 없습니다. 그냥 항상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대박이란 자 어디겠어요. 우리가 코인을 하고도 아유 적금을 넣을 걸 이자가 작아도 원금 아니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잠깐 올라가도 러시아 문제랑이 해결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사셔야 됩니다.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3, 2, 1 바로 코스맥스 BTI라는 종목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지분은 저렇게 60%나 갖고 있고 자 그런 종목입니다. 무기명자는 채권을 받았습니다. 바로 26,00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그 이후로 원래 채권 발행 이후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약정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13,750원 정도로 보는 게 자 이 구간부터 사실 안착은 하거든요. 이게 딱 보면 지난번 뭐 고점 이게 아닌 전환선과 기준선 가격의 반이에요. 저걸 넘어가면 전환선 아까 주봉에 보이셨죠? 걔가 꺾어지는 구간이에요. 적어도 그때부터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 13,750원 정도에 사서 일단은 기다려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 전에 움직일 때는 매수 가격이 오면 사지도 마세요. 더 리픽싱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수가 떨어질 때 얘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 가격 항상 그 가격은 지키셔야 됩니다. 13,750원. 자, 그래서 팔아 나가는 가격을 보면 엄청나게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번 움직일 때 가격은 14,750원 정도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 코스맥스 BTI는 14,750원에 1차 예약 가격 걸어놓고요. 나머지는 내 평단에서 파는 안이 있어도 조금 조금씩 목표 금액은 조금 높지만 이 채권 리픽싱은 얼마 했고 10.4%의 세금을 내야 되고 채권 세금 내야지 돼요. 하지만 실적에 의해서 아까 미래생명자원처럼 더 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14,750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놓고 그냥 한 번에 싹 팔리더라도 그 정도 팔렸더라도 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일단 30% 정도는 14,750원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BTI라는 종목은 우리 뭐 BTI 뭐 이런 종목 많았지만 뜻도 보도 못할 수 있어도 채권은 생생하게 시총 대비로도 꽤 많은 양의 콜이 전혀 없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일부 반은 가져간다 할 수 있지만 전혀 없는 풋옵션의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일정 물량을 딱 사서 저가격에 그냥 한꺼번이던 매도를 딱 걸어놓고 기다리 보십시오.
그러면 전환선이 꺾이는 구간은 하지만 13,750원에 그래야지 또 밀리거나 이러더라도 13,750원부터 전환선이 꺾이니까 자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구간이라 조금 조금씩 많은 사람이 알아지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에 의해서 주가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관사가 이미 들고 있고 올리고 더 튀었을 때 개인들한테 물량 투하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미리 13,750원 전후로 전에 그 후로 사가지고 저 가격 이후로 좀 사신 다음에 저 가격에 매도를 넣는다 그러면 편하게 매도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저희 팬분들 한번 쓴 거 보면 두구두구 지수가 떨어지면 또 밀릴 수 있으니까 항상 저 가격 유념하시고요.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가장 두렵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게 주식을 보면서 그게 제일 두려워요. 만에 하나 지수가 빠졌을 때 기업이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기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채권을 봤어도 여러분이 자금시장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저희 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오늘 이제 ELW라는 금리 상승의 종목도 자 한번 빠빠이 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게 되고 편안하게 해서 종목들도 한 번씩 체크하는 자 그런 매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